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요정 아기새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생활이 늘어날수록 코어가 매우 중요해요.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인 코어. 그래서 오늘은 코어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동작은 총 5가지로 우선 첫 번째로 100번 호흡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살짝 띄워주시고 고개도 살짝 들어주세요. 이때 팔도 살짝 들어주세요. 시선은 살짝 발끝을 봐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5번 들이마신 다음에 5번 내쉬어주세요. 호흡을 5번 들이마시고 5번 내쉬면 10번 호흡을 하게 되는데 총 10번 진행하면 100번 호흡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네, 두 번째 동작은 한쪽 발을 교차해서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한쪽 무릎씩 몸쪽으로 교차해서 당기는 동작인데 이때 고개는 살짝 들어서 저쪽 반대쪽에 있는 다리 쪽으로 시선을 봐주세요. 양쪽으로 교차를 진행할 거고 동작은 총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 자세 취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네, 세 번째 동작은 양쪽 다리 뻗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다리를 쭉 뻗은 동작에서 다리를 90도로 몸통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팔도 90도로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만세 하고 다시 웅크려주세요. 한 번 더 만세 하고 다시 웅크려주세요. 이때 만세 했을 때 시선은 발끝을 봐주세요.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천천히 다리를 내려놔주세요. 팔도 휴식. 다음으로 네 번째 동작 진행해 볼게요. 네 번째는 가위찢기입니다. 가위처럼 양쪽 다리를 한쪽씩 쭉쭉 쭉쭉 찢어주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때 시선은 약간 고개를 들어준 상태에서 무릎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자세 취해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려놓으면서 휴식. 네, 마지막으로는 다리 교차 올리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깍지를 껴서 머리 뒤에 올려놔 주시고 이제 동작은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교차로 무릎과 팔꿈치 무릎과 팔꿈치가 교차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과 팔꿈치가 최대한 만나면 배가 더 수축해서 복근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동작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휴식. 네, 모두 코어가 강해진 느낌 드시나요? 또 한 가지 팁! 최고 가성비 체지방 타파 유산소 운동 캐틀벨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캐틀벨이 집에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주전자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손으로 캐틀벨을 잡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캐틀벨을 앞으로 슝 보냈다가 가져와 주세요. 옆모습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준 상태에서 자세를 낮춘 후에 캐틀벨을 보냈다가 가져와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캐틀벨을 꽉 잡아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캐틀벨을 올렸을 때 호흡을 내쉬는 게 좋을 거예요. 휴식. 이대로 10초간 휴식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준비. 시작. 네, 고생하셨습니다. 땀이 나는 게 한껏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열량을 태우고 싶으시다면 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초보인 분들은 도구 없이 맨몸으로 진행해도 좋아요. 그럼 올 겨울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운동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